안녕하세요. 바다를 보면서 듣는 라디오 채널 인프피 라디오 치입니다. 너무너무 더운 폭염이 계속되는 여름인데요. 너무 덥고 힘듭니다. 저는 정말 여름 싫어하는데 정말 살기 힘들 정도로 너무너무 더운 여름입니다. 그렇지만 일라인 여러분들 더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영상을 올려드렸으니까 그 영상들 보시면서 시원한 여름 보내시고요. 멀리 떠나지 않더라도 집에서 얼음팩 하나와 선풍기 하나 아니면 에어컨을 틀어서라도 시원한 여름 보내고 계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구독 많이 해주셨는데요.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항상 발전하는 인프피 라디오 씨 채널 계속해서 구독 쭉 이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이 더운 여름 어떻게 시원하게 보낼 것인가 생각하면서 여름 특집으로 오페라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재미있는 오페라 이야기 시작할 건데요. 락음악 덕후인 인프피가 말해주는 오페라 이야기. 락만큼 오페라도 굉장히 좋아하는 인프피인데요. 무슨 오페라를 이야기를 할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페라는 가극이라고도 하는데요. 대사가 노래로 표현되는 음악극을 말하는 것입니다. 16세기에 이탈리아와 독일을 중심으로 발전되었는데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페라가 있죠. 베르디의 라 트라비아타, 비제의 카르멘, 푸치니의 라보엠, 모차르트의 마술피리, 로시니의 세비야의 이발사 등등이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런 세계적인 오페라들 중에서 무엇을 제가 첫 번째로 오페라를 이야기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역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고전주의 클래식 작곡가죠. 모차르트의 오페라를 오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모차르트 오페라, 유명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 모차르트는 고전주의의 대표적인 클래식 음악가인데요. 이분이 사실은 뭐 여러 가지 피아노 곡이나 소나타나 교향곡을 많이 썼긴 했지만 오페라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 당시 오페라로 이름을 날렸던 음악가인 것이죠. 그래서 이 모차르트 3대 오페라 하면은 휘가로의 결혼, 돈 조반니, 돈 지오반니라고 하죠. 그 다음에 마술피리 요렇게가 있습니다. 모차르트는 22개 정도의 오페라를 썼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이야기해드릴 것은 짜자자잔 휘가로의 결혼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오페라라서 현대에서도 굉장히 많이 상연이 되고 있고요. 이 오페라를 보신 적도 있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이 공연을 직접 본 적이 있고요. 그래서 아는 만큼 이야기를 오늘 해드릴까 합니다. 모차르트는 1756년에 태어났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이 18세기의 음악가인데요. 이 모차르트가 30살이 되던 때 만든 오페라가 바로 휘가로의 결혼입니다. 모차르트가 30살이 되던 때에 만들어진 휘가로의 결혼은 1786년도에 초연을 하였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직접 모차르트 본인이 건반을 치면서 처음으로 상연을 하였는데요. 이 휘가로의 결혼이 나오기까지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휘가로의 결혼은 프랑스의 희극 작가죠. 프랑스의 극작가 부파로 보메르세의 희곡을 바탕으로 로렌쪼 다폰테의 대본이 만들어져서 모차르트의 음악이 거기에 쓰여서 완성이 된 건데요. 이 프랑스의 보마르세의 희곡이 굉장히 정치적인 비판과 상류층을 풍자하는 내용으로 희곡이 쓰여졌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그 당시 프랑스나 뭐 오스트리아나 이런 왕의 지배하에 있던 그런 나라들에서는 굉장히 금지된 그런 희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체제를 비판하는 그런 희극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금지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로렌초 다폰테와 모차르트가 그 당시 오스트리아의 황제였던 요세프 2세에게 정치적인 것은 다 빼고 만들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겨우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당시 정치적인 내용이 뭐였냐면, 이 휘가로의 결혼은 사막까지만 있습니다. 서곡 1막, 2막, 3막, 4막 해서 약 3시간짜리의 오페라인데요. 사실은 희극에
오막이 있었습니다. 그 오막의 내용이 굉장히 정치적인 내용이었죠. 태어난 것밖에 더 했냐 너희들은 하면서 귀족을 굉장히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막을 빼고 사막까지로만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이 1786년도에 초인이 되었는데 이 1786년도 하면 떠오르는 굉장한 정치적 사건 있죠. 1789년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휘가로의 결혼이라는 오페라가 나오고 나서 3년 뒤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것이죠. 프랑스 혁명 하면 유명한 사람 있죠? 마리 앙투아네트. 이 사람이 요제프 2세의 막내 여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이러니하죠. 휘가로의 결혼을 이 신분제나 계급 사이에 대한 비판을 한 그런 오페라를 승낙해 준 게, 요제프 2세고, 이 요제프 2세의 막내 여동생이 마리 앙투아네트인데, 이 부마르세의 이 희극과 이 휘가로의 결혼에 담긴 계급사회에 대한 비판, 시민사회로 가는 그 전환점에 있던 그 음악적인 저항성이 바로 프랑스 혁명을 이끌으면서, 물론 이것만으로는 혁명이 일어났다고 할순 없지만, 어쨌든 그런 정치적인, 사회적인 반영을 했던 그런 것들이 나중에 혁명으로 되면서 굉장히 아이러니한. 다행히 요제프 2세는 1789년도에 2월에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는 거를 보지 못하고 사망합니다. 결국 자기의 굉장히 아꼈던 막내 여동생인 마리 앙뜨아네뜨가 그 단두대에 목이 잘리는 것을 못 보고 죽었다는 것이 굉장히 다행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아무튼 죽어서는 굉장히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거 휘가로의 결혼 때문에 이러면서 아무튼 그런 재미있는 연관성 있는 휘가로의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시대적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오페라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내용은 뭐냐면요. 주인공 휘가로가 하인입니다. 그리고 이 스페인의 백작, 스페인의 세빌리아의 근처에 살던 그 알마비바 백작의 성에서 일어나는 휘가로의 결혼에 일어나는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휘가로가 결혼을 하는데 알마비바 백작이 초야권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 초야권이라는 건 뭐냐면 그 당시 성에 살고 있던 모든 그 하인이나 백성들은 이 성주의 어떤 소유물과 같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하인들끼리 결혼을 하더라도 성주였던 백작이 하룻밤을 먼저 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부와 먼저 하룻밤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초야권인데 사실 이것은 쓰여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실제로 쓰인 사람도 있겠지만 쓴 사람도 있겠지만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너희들 백성들은 다 성주의 소유권이다 이런 거를 말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어떤 그런 제도였던 것이죠. 초약관이란 것은. 근데 이 백작이 그것을 쓰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피가로가 화가 나겠어요. 자기의 신부의 첫날밤을 가져간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 백작을 골려먹는 그런 하루 동안의 해프닝을 담은 것이 바로 피가로의 결혼입니다. 그래서 이 백작에 대한 풍자, 비판, 그리고 또 백작 부인과 하녀가 이렇게 옷을 바꿔 입는다든지 하면서 신분을 바꾸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함으로써 그 당시 계급 사회를 굉장히 비판했던 18세기의 사회적인 모습을 반영했던 오페라라고 하겠습니다. 이 오페라는 사실 내용보다는 음악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모차르트가 괜히 모차르트가 아니겠죠? 정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지만 음악을 굉장히 아름답게 만듦으로써 그 당시 귀족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오페라였습니다. 그래서 아리아들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등장인물들이 부르는 그 독창을 아리아라고 하는데 굉장히 아름답고요. 그리고 이 인물들, 백작 부인, 수잔나, 휘가로, 케루비노 같은 거기에 나오는 인물들의 개성들이 정말 살아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페라 휘가로의 결혼에는 서곡 1막, 2막, 3막, 4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곡은 처음에 시작하는 오페라를 시작할 때 쓰는 그런 곡인데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차르트는 서곡을 붙였죠. 그래서 소나타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3악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아름답고 신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따로 모차르트 휘가로의 결혼에 서곡만 따로 연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클래식 뭐 연주에서요. 모차르트가 괜히 모차르트가 아니겠죠? 굉장히 아름답게 서곡을 만듦으로써 휘가로의 오페라에 굉장히 빠져들게끔 하는 그런 서곡이 있고요.
일반에서 굉장히 유명한 아리아가 있습니다. 바로 주인공인 휘가로가 부르는 Non più andrai라는 곡이 있는데, 더 이상 날지 못하리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을 영상 끝에 제가 덧붙일 건데요. 꼭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빵 리뷰를 하면서 이 음악을 썼던 적이 있어요. 오페라 음악을. 그래서 이 Non più andrai, 다시는 날지 못하리라는 바리톤의 피가로의 멋진 아리아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2막에도 유명한 아리아가 많고요. 3막에 산들바람이 부는 저녁에라는 꽤 수압의 제프리 에또라는 편지의 이중창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3막의 아리아가 굉장히 유명하죠. 백작 부인과 하인 수잔나 하여 하녀 수잔나의 이중창인데요. 굉장히 유명하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요? 영화 쇼생크 탈출에서요. 쇼생크 탈출에 이 산막 휘가로의 결혼의 산막에 쓰인 아리아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중창인데요. 이중창이란 뜻은 두 개의 가락을 두 명이 동시에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이 곡도. 그래서 이 곡도 굉장히 좋고요. 근데 이 휘가로의 결혼에 정말 멋진 특색이라고 한다면, 다른 오페라와 비교해서, 바로 이 1막이 끝나고, 2막이 끝나고, 3막이 끝나고, 4막이 끝나고 할때 나오는 피날레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피날레는 끝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 정말 아름다운 피날레가 막이 끝날 때마다 이렇게 하게 되는데, 등장인물들이 솔로로 부르다가, 중창으로 부르다가, 합창으로 끝나게 되는, 굉장히 아름답게, 특히 4막에, 그 결혼 필요한 행진곡이 들리네요. 갑시다 하는 사막의 피날레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모차르트 휘가를 결혼은 영어로 하면, 영어가 아니고 이탈리아로 하면 르노치 디 휘가로 K492라고 이렇게 작품 번호가 나와 있는데요. 보면 휘가로의 결혼 K492라는 것입니다. 이 K는 모차르트를 연구한 학자 쾌헬이 이 작품들을 선별을 해가지고 작품 번호로 붙인 거예요. 그래서 쾌헬의 K를 덧붙여서 K492라고 붙인 거죠. 그래서 사실 K492 하면 휘가로의 결혼이구나 하고 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오페라는 아름다운 아리아들과 화려한 무대, 그리고 아름다운 등장인물의 그 고전적인 무대 이상을 보는 그런 재미가 있는 종합예술인데요. 이 오페라만 전문적으로 올리는 세계적인 극장들이 있죠. 빈의 오스트리아의 빈의 슈타츠오퍼, 독일 베를린의 슈타츠오퍼, 이탈리아 밀라노의 라스칼라 극장, 미국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극장, 영국 런던 로열 오페라 극장이 굉장히 유명하죠. 저도 우리나라에서 했었던 휘가로의 결혼, 요거를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상의 끝에 나올 수 있는 아까 말했던 1막에 더 이상 날지 못하리 휘가로 아리아를 꼭 한번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길 추천하면서 오늘 오페라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세계적인 오페라 이야기들 해드렸죠? 궁금하시죠? 여름 특집으로 제가 8월 내내 오페라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정말 쉽고 재미있게 락더쿠가 말하는 오페라 이야기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Non più dry farfalloni amoroso, notte giorno di torno girano, delle belle turbando a riposo, ma ci sei tu a dolcino d'amor. Delle belle turbando a riposo, ma ci sei tu a dolcino d'amor. Non più avrai questi bei pennacchini, quel cappello leggero galante, quella chioma, quell'aria brillante, quel vermiglio d'onesco color, quel vermiglio d'onesco color. Non più avrai quei pennacchini, quel cappello, quella chioma, quell'aria brillante. Non più avrai farfalloni amoroso, notte giorno di torno girando, delle belle turbando a riposo,
Ci sei trovato cino d'amor, delle belle tornando al riposo, ma ci sei trovato cino d'amor. Fra guerrieri può far bacco, grandi stacchi stretto sacco, schioppo in spalla.